안녕하세요. 먹방모자의 마리입니다. 12살 아들 이현입니다. 네, 학교 비 옵니다. 전국적으로 다 비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비가 오면은 또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라면 보여드려. 자. 네, 얼큰 누룽지탕면. 누룽지 탕면 했어요. 그리고 저는, 네, 집에 있는 거 쓰삭쓰삭 하려고. 이거 열무 보이세요? 예, 열무 비빔밥. 열무 비빔밥에다가 그럼 라면에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들. 자, 비빌까요, 저는? 2개요? 왜? 아, 뭐만 다시 볼걸? 나도 먹을 거야. 너도 맛을 봐야죠. 무슨 맛인지. 비가 오면 생각나는 음식이 근데 라면이 일이 많냐? 너만 그런 거냐? 아니면 다른 분들도 그러실까요? 오늘날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우울하고 맞아요. 약간 좀 그렇죠. 봄비인데. 그리고 일단 비가 오면 살짝 식욕이 떨어져 나와요. 진짜요? 어떡하냐? 식욕 근데 떨어지는데, 근데. 아무 잘 먹을 수 아이고, 없어. 근데 알았다. 진짜 라면 먹어도 솔직히 비 오는 날이면 뭔가 식욕이 좀 떨어져. 그래? 또 라면 아니 또뭐 이런 걸 주면 또안 먹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래 먹어라 먹어 맛을 봐 맛을 보고 말씀드려 온면 같다 살짝. 이거 느낌이 살짝 온면 같아. 온면 같아? 안 그래 이거 색 이거 살짝 그런 오 느낌이 그렇네 약간 그치? 느낌이 일단 먹어봐 먹고 난 다음에 말씀드려 누룽지 예 수프에 누룽지가 조금 있었어요 저기 건더기 수프에 어때? 살짝 맵고 맛이 그렇게 안 짜. 오, 수프 두개다 넣었거든요? 그렇구나. 한 국물 조금만 먹으면 맨날 맵기만 해. 그럼 일단 다 비볐습니다. 아, 맛있겠어요. 아니, 그거는 내가 비비려고 넣고, 너는 그걸 먹어. 이파리. 전 약간 이렇게 비벼 먹는 걸 좋아합니다. 너무 맛있네요. 김치도 좀 넣어서. 좀 너무, 작은 거 먹어. 거기 있어, 이거. 그래서 제가 간을 이렇게 넣습니다. 김치 비빔밥 좋아요. 맛있다. 아, 한입 줘? 나도 먹어보자, 어디 있지? 바로 먹어, 바꿔. 그치, 맛있어. 일단, 내가 거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밥을 퍼줄게. 여기 누룽지 약간 이게 올라와 있고요. 살짝 맛있겠다. 싱거워. 싱거워? 근데 이게, 원래 이게 본연의 맛이거든. 풀무원은 약간, 예, 그니까. 그런 게 있어요. 좀 약간 회사들마다 수프나 이런 거에 약간 좀 뭐라고 전형적인. 맛이 센 데가 있고 약한 데가 있어. 맞아. 근데 풀무원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한 예를 들어 2점이나 2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좀 후하게 주는 아니 그게 편이에요. 아니라 그 점수가 아니라 그 짠 거? 맞아요, 그 맞아요. 짠 강도가 조금 약해요. 점수로는 한뭐 3점? 3점? 나는 그냥 특별히 맛있는 거 아니면 4점 이상은 거의 안 줘. 맛있는데,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난 근데 내 입에 완전 맞아. 살짝 궁합이야. 그렇지 않은 이상 4점 이상은 안 줘. 내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라면 제외하고는. 까다로워서 맨날 라면이냐? 라면을 지키네. 맛있다. 이거는 좀 추천할 만한데요. 최근 들어 우리가 막 그저 라면을 제가 추천을 못 해드렸습니다. 새로 나온 거를 솔직하기 때문에 찢어서 먹어, 찢어서. 지어서
재면 안 좋은데 너도 이거 먹어봐 이제. 응. 근데 약간 매우니까 달달하고 채소가 많은 게 좋겠어. 김치 좀 쓰라고. 응. 다 먹어야지. 응. 응. 맛있다. 맛있네. 엄마가 좀 손을 대기는 했어. 아니 제가 수프를 그냥은 못 먹겠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파마늘. 그래도 이번에 손을 거의 안 대려고 파마늘만 넣었어. 괜찮지 그 정도는. 근데 맛있어요. 이 정도면 파마늘만 넣고. 네. 매운 가 보다. 밥 먹으러 안 되겠다. 아니면 다른 보조 접시 가져올래? 원래 여기다 그냥 먹고 밥을 들여오는데 이거 뜨거운지 덜어버려가지고 밥 잘 퍼줄게. 공기 가져올래? 그냥 반대로. 여기 이렇게 이거 받아서 먹으라는 줄 알았지. 야, 갖고 가나? 엄마 밥 줄게. 맞아, 역시 짠 정도가 좀 덜하고 누룽지 고소한 맛도 있고. 얘는 숟가락 좀 봐봐. 좀 안면 쪽으로 줄게. 안면도 달걀 있고. 그 열무 당연히 또 저희 정혜선 이거 보내주셨죠. 나이도 먹을수록 사람은 행동을 어리게 한대. 나이 먹을수록 애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먹어봐. 이렇게 근데 저 이런 느낌이야. 어렸을 때는 되게 성숙해 보이려고 노력. 맞아 맞아. 내가 되게 젊어 보이려고 노력. 맞아 맞아. 그런 거야. 아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 약간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 아, 그래도 나이 들수록 애가 된다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하는 짓 보니까. 제 애가 하는 짓을 보니. 엄마는 울어. 말 그대로 우스 생각 반이랑 엄마의 그 평균 사람 생각 반이랑 섞인 거야. 먹을 때도 우스 못지않게 먹지. 뭐 먹을 거에 있어서는 뭐 야, 잘 먹지 않습니까? 오케이. 뭐, 어울리지 않아? 생선 파로? 맛있다. 면이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 면이 좋아 여기가. 생면 식감이라고 하잖아요. 풀무원이 좀 내세우는 게. 그리고도 엄마가 기름을 좀 빼긴 했고. 제가 댕글이 많고.
생각한 거래요. 뭐야. 이게 진짜 누룽지인가? 좀 고소하다. 그래? 좀 먹어야겠다. 좀 맵긴 하네. 밥 더 먹을래? 응. 아니야? 아니 더 줘. 뭐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하나만 먹기는 맵다야 맵기는. 응. 잘 안 찢어졌네. 응. 응. 그걸 아예 대놓고 그냥 찌르면 되는구나. 야, 그 추억도 없는데?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엄마도 어릴 때. 할머니 그냥 손으로 찢지 않았어? 손으로도 찢어주시고 이렇게도 찢어가지고요. 물에 씻어가지고. 맞아. 너도 그랬니? 할머니가? 먹을 때 김치 맵다고 해서 그 계란 볶은 거에다 물도 씻어줬어. 그니까. 갑자기 그 생각나네. 집집마다, 응. 집집마다 다들 그러시죠? 애들. 할머니 이렇게 찢었다? 응. 좋아. 우리 장여사님이야 뭐 요리하는 데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사시는데 냉장고만 네 개지? 아, 세 개. 세 개야. 아, 네 개구나. 응. 냉장고 두 개가 붙어 있어도 오해했어. 그거 다 재서 사실은 저희 줘요, 저희. 심지어 더 웃긴 건 그 네 냉장고가 전부 다 차 있어. 꽉 차 있습니다. 전부 뒷베란다에도 차 있어, 음식이. 앞베란다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와. 맛있어? 잘 먹고 좋네, 열무비빔밥. 저는 이렇게 비볐는데 된장에다가 넣고 비비는 것도 괜찮고요. 오늘 같은 날 된장국 끓이시잖아요. 그러면 된장에다 비비는 것도 맛있어요. 한국의 대표 음식이 김치 말고 또 있지. 김치. 또 뭐가 있지? 불고기. 불고기? 응. 그 외국인들이 보게. 아. 김치 다음에 딱 생각한 게 없어. 솔직히. 아, 떡국. 응? 떡국. 김치, 불고기, 그러면 된장국. 아. 찌개가 짱이지. 응? 찌개가 짱이지, 찌개가. 고기랑. 아니야, 우리 좀 국물 알아. 서양 애들, 그러니까 서양 쪽에서는 뭐 국이라기보단 스프? 응, 맞아. 아들 먹는 거 보면, 예, 이 라면 괜찮네요. 3.5나 3. 3.5. 중.
이렇게 맛있게 먹냐? 라면은 참 이상하게 별로 안 먹고 싶다가도 옆에서 저러고 있으면 왠지 먹어야겠다는. 그 좋아? 건더기가 누룽지가 맞는데요. 조금 얄팍해서. 다이소 하시는 분들 희망 구매하지. 화면에다 이거 다 붙여드리고 자 드세요. 그러잖아도 야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안 듣고 그래야겠냐? 아, 먹다 남은 거 다 드세요. 아 그래? 난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지 마세요. 그래 다 제목에 써놓고. 아 대리만족들 하신다고 그러고. 오늘도 만족스러운데? 그치? 그래도 어릴 때 아예 김치를 못 먹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나? 아 맞다. 김치 못 먹었었어. 맵다고. 처음 했던 멘트는 취소해야 될 것 같아. 뭐? 비 오면 시국이 떨어진다. 저도 라면이 앞에 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얘기. 어머나 채소를 다 남겼네? 채소 드셔야겠는데요? 채소가 아니야, 엄마. 야채야. 아, 그럼. 어, 포맸네. 드세요. 아. 역시 통화 엄마가 안 돼. 빨리 먹어, 안 돼. 하루 권장량이야, 그 정도면 먹어. 먹어, 얼른 먹고 먹어. 물 한 잔 먹으니까 신맛, 입맛이 바로 살아나네. 갈수록 이렇게 능청만 드니? 정말 어이가 없네. 그리고 나 여자애 옆에 창문 여자애 계속 놀리고 도망가거든요. 근데 이제 너 놀리지 못하겠어. 왜? 그게 그게 이름 초성이 기억이 형이랑 똑같거든. 그래서 아 기억이 형이 짜증 나해가지고 나 짜증 나는 걸로 들었어 애들이. 아 어떡해. 아 그래가지고. 아니 그 여자 좋아해? 왜 여자를 놀려? 나? 그 여자 좋아? 다 놀리고 도망가 맨날. 하루 한 번씩은 다 못 데리고 도망가. 여자들 왜 할 거야? 무슨 오해를 해? 응? 아니 마음이 없으면 안 놀리잖아. 아 그래? 응. 마음이 이쯤 없으면 때려 도망가면 일상이 됐어. 이왕이면 좀 여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안 될까? 좋은 관계야 좀 다른 의미로 이렇게. 이렇게. 빨리 야채를 드세요. 영상 있을 때. 저는 파를 건져 먹고 있습니다. 아 누룽지가 퍼지는 거. 어 이런 효과도 있네. 누룽지 됐어요 지금. 응? 그거 말고 그 채소 좀 드시죠? 그 채소야. 나 이거 거기 있는 거. 매출 아니까 엄마? 아들? 와. 응? 응. 아휴. 아,
아, 이라면의 매력이네요. 봐봐. 누룽지 됐어요, 누룽지. 팔 건져 먹으려고 보니까 누룽지가 있군. 괜찮은데? 어쩐지 면이 좀 적다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재미도 괜찮네요. 아예 건져 먹어봐봐, 누룽지. 아예 밥을 말아줬네. 아, 미안해, 미안해. 다 먹었어? 응. 누룽지 좀 건져 먹어보라니까? 뭐가 제일 배고프다. 아, 이뻤대. 알았어. 인사드리자, 그럼. 아, 맛있게 진짜 잘 먹었고요, 예. 추천할 만해요, 이 정도. 예. 드세요,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누룽지도 나중에 남고. 다시 하자. 네. 라면 한번 먹으니까 갑자기 배고프네. 너무 배고파. 소식은 못 드시겠네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어, 수고 다 됐다. 이제 소식 먹자. 야, 너무 많은 거 아니야?